규정하죠, 규정.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진짜 제작진에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봐.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. 어? 잔잔하게. 어? 잔잔하게.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가? 그거 혹시?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가? 그거 혹시?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. 어? 당연한 우리 권리 찾아야만 해. 더 이상 불러줄 수 없어. 자, 우리하고 좀 맞네요, 근데 노래가. 그쵸. 이미지가 우리가 그게 아닌데. 왜냐면 우리가 계속 물러섰거든. 물러섰거든, 우리. 근데 이거를 그 언제까지 물러설 수 없어? 우리 더 이상 나가자. 당당하게. 당당하게. 이 노래를 배우고 싶네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우리 돌싱 주제가로 하시죠. 아니, 노래 한 곡만 더 해주면 안 돼요? 뭐죠? 어떤 노래? 또 되게 슬픈데, 지금? 뭐. 다시 만날 그날에 너와 내가 걷겠어. 메마른 땅에 한 송이 꽃 피어나. 내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? 이제 뭐 떠나간 여자지만 떠나간 여자지만 야 안전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너와 함께 아니, 걷겠어. 아니,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안전 씨 가만 듣겠습니까? 이거 뮤지컬 노래예요 지금. 아, 언제까지 투쟁 노래만 할 겁니까? 저기, 뮤지컬 하다가 관객석에서 그 관객 한 명이 엉엉 울잖아? 나라고 생각해. 나중에 당신 크면 뮤지컬 하나 기획하시죠? 뭐 이 노래 써도 돼. 여자 주인공 없는 작품이겠네요. 그렇죠. 아니 있긴 있는. 무슨 말 못하시는 여자 주인공이 왜 없어요? 돌싱 포맨 가르고 넋두리 아니에요? 가사는 뻔하네 우리는. 누가 이리게. 누가 이리게. 누가 꼴찌야. 뭐 이런 거요? 오늘은 형은 아니야. 내가 제육형에게 인정받고 홍콩 스타일 1위가 됐어. 야, 이 뮤지컬은. 박철아, 이 자식아. 제발 조용히 해줘. 나는 이 집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, 이제 곧 기회가 온다. 야. 그래. 난 결혼할 거야! 시작. 그 결혼. 내가 입만 열면. 온. 내가 입만 열면. 그 결혼 무효야.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